Huh? B법을 쓰려고 했는데 B법을 쓰다니 마술사도 아 사과 먹어야지. 뒤늦게 클릭하면 안되네. 자신감 여긴 스냅이 없습니다. 아 이걸 바로 킬각을 보내. 역시 양꾼은 달라. 키가 보는 거 무서. 하, 어, 너. 너무 급하겠다. 갓꼬리. 이거 브로드 소드 기이득인데 아 개구리 너무 세다. 이거 스톨링 안되겠다. 여기서 지우다가 명체에 빵꾸 날 것 같으니까 빨리 때리자. 실수했네. 이 자리 들고 이미 빵꾸 났는데요. 어우. 근데 저거 꿀렁이도 시간 많이 주는 애가 아닌데. 그래도 지우려면은 지워야지. 지울 만큼 지워야 돼. 이건 배째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돼. 나이스. 홀홀홀. 이제 잡아야겠다. 꿀렁. 이거 미친듯이 제거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모드 아니야 이거. 아 마법사 얘도 6개 주잖아. 아니면 마법사 거 지우지 말까? 은근히 마법사 거도 괜찮지 않음? 저 다 들고 가면 아까처럼 핸드 말려서 뒤질 텐데.
진짜 센 주문이긴 한데 핸드 말리면은 그래도 주걱이나 이런 거 많이 주긴 하더만. 아까 해보니까 야 짝수만 나와도 이렇게 핸드가 말리는데 어떻게 마법사 아이템을 들고 와. 근데 또 밸류는 좋단 말이야. 탈루마산이야. 거홀 강화할 때까지만 버티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. 아, 가블린. 핸드 오지게 날리는데. 지워야지 안 되겠다. 다 지워야 돼. 거홀도 지워버리자 그냥. 에 봐봐 이거 뭐 아무것도 못 쓴다니까 이렇게 하면. 지워야 돼 이거. 다 지워 그냥. 복제 떴다. 골판지 기사님 그립습니다. 골판지 기사 근데 오레벨이지. 야 언제 다 지우냐 이거. 와우 예. 거울도 지운다. 살고 볼 일이지. 드로드 소드 같은 갓카드가 필요하다. 존버트 그 전에 죽은. 아예 뭔 놈의 실명이여. 장난해. 음속타 들고 가는 거는 괜찮아 보이긴 해요. 실명 좀이 없겠네. 라디오 헤드 오뎅. 하! 원. 다 지웠지 지금. 빈결 주문 들고 갈까? 고민되네. 빈결 정도는 괜찮겠지. 탐난다. 욕심이 될진 모르겠지만 음속파 두 개다. 음속파 그리고 이거 제거 살 돈이 없구만. 제거는 얻어맞으면서 해야지.
야, 쥐도치 빙결 먹으려. 아, 깨시 은지 다지우냐. 근데 다지우고 에치도치 덱으로 가면 안 될까? 근데 카드가 모자라지. 짠이 늦게 잡혀도 안 되고. 킹취 같이. 나 빙결 주문도 있는데. 찐. 날카로운 가시 다 갖다 버려야 돼서 쓰지도 못해. 항아리. 얘 빙결에 약하니까. 살려서. 아이, 날카로운 가시 이거 지워야 되는데. 가시 다 지워야 돼. 아이, 미친. 지워. 아하. 아, 예치도시 이거 되게 쓰레기. 얼마나 넣은 거야 이거. 아, 맹독 승리 온다. 제발. 다음 턴에 총매 들어오는데 그 전에 잡아야 되는데. 너는 파멸하리라. 독구름도 빨리 지워야 된다. 가마솥 개구리인데. 하락. 하락은 필요 없고 파괴한다. 1골드. 1골드면 얼마나 하지 않을까? 1골드면 얼마나다. 저 예치도치 똥 싼 거 어디가 써있다. 하락. 하락이 필요 없을 때도 있긴 할 텐데. 중독 저거 지울까? 띵. 짜는 개구리는. 덱을 지우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네요.
이거 방패 짠이랑 선인장 방패 갈까? 짠에 선방 가면 개쩌는 거 아님? 짠이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. 짠이 늦게 나오면 좀 힘들긴 하겠다. 근데 이거 너무 핸드 먹고 있어서 안 되겠다. 아니면 딴 걸 다 갖다 버릴까? 아니야, 그러기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아. 방패를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아. 냉독 총매 다 필요 없지 않나? 또 구린 거 좀. 가마솥 두 번 쓰는 거 개꿀일 것 같은데. 어차피 되게 자꾸 쓰기 힘든 카드 계속 들어올 거고. 빈결 강화해서 전부 빈결 거는 것도 방법이긴 할 것 같고. 이게 핸드에 있는 카드를 털어서 다음 카드 뽑는 게 중요하니까 가마솥이 괜찮지 않을까? 킹마솥. 아 진짜 타이밍이 너무 안 좋게 나왔네. 다 지워. 저 두 개 다 지워야 돼. 아, 지우기 힘들다. 어흑, 내 육. 킹마솥 뽑자. 아, 이렇게 가면 일단. 이걸 10댐을 박네. 개 아픈데. 아 제발. 야! 3에 들어가야지.
덩케. 어우 힘들다. 아이 눈덩이 4개나 준다고. 지금 1로 그러니까 짠이 먼저 나오면 쓸 수 있긴 해. 디저트 들고 갈까? 킹덤이 언제 다 지우냐? 생각보다 야쿠아가 진짜 좋네요. 짠도 지금 엄청 괜찮아. 상승하락 같이 나온 거 뭐야. 야, 지워야 되니까 남겨놓읍시다. 단판 지워. 아우 아파. 아우 힘들어. 그래도 클리어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파리지오 괜찮겠다. 파괴한다. 강화할 거면 이제 복제 정도 들고 갈 만한데. 짠 들고 갈까? 짠 두 개 만들까? 아 복제가 아니구나. 강화구나. 짠 강화면 1눈 한 개 더 줘요. 지금 제일 고생하는 빈결 주문 강화가 모든 주사위 빈결. 근데 빈결에 빈결 카운터 목 같은 거 나올 수 있잖아. 디저트가 3이 되고 지팡이는 8댐. 금속탄은 그냥 1댐 늘어나는 거고. 파리지옥 괜찮겠네. 파리지옥 쓸 거면은 상승이나 복제를 강화해놓을까? 제거. 한 장 제거 한 장 강화하면 되겠다. 제일 빼기 힘든 카드 지워야지. 지팡이. 덱 돌리기 편하게 UTL 강화하는 게 제일 좋겠지. 복제. 이게 핸드에 사용할 수 없는 카드 나오는 경우는 절대 좀 막고 싶으니까.
1 놓고 1 먹기. 백샌드. 빈결이랑 약화랑 같이 들어가니까 개꿀이다. 아니 또 지워야 돼. 언제 다 지우냐. 근데 저거 짠이 떴다 치면은 짠이 떴다 치면은 저것도 괜찮은데. 늑대의 울부짖음. 근데 짠이 뜬다는 게 좀 너무 입다이 쓰겠지. 늑대울은 저거 강화하면은 조건 좀 쉬워지나? 그럴 것 같으면 들고 와도 될 것 같은데. 이론상 다 사기야. 겁나 세네. 짠을 띄울 수 있으면 저게 괜찮아. 발톱 지우고 아이 좋아. 아이 기분 좋아. 맨날 나만 당하던 거 제가 당하니까 기분 좋네. 이거 울부짖음 들고 갈 만한데. 파리 지옥 하나만 쓸까? 파리지옥 지금 쓸만한데. 100마릴 수 있으니까 하나만 쓸까. 깔깔. 코딱 아무것도 못하죠. 어우 강력해. 코딱색. 이거 박치기 이거 들고 갈 만할 것 같은데. 주사위 두 개나 잠글 수 있어. 전투 도끼는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그러면 이제 브로드 소드 지워도 되지 않을까? 지금 꼴랑 2딜 옳지 않아. 저주 들고 갈 만한 것 같아. 연속파도 들고 갈 거고. 두 개 빈결, 두 개 잠금, 1 저주. 아이고, 아이고. 이것도 1 잠금이네.
닥치기 괜찮은 것 같은데. 강화면 저거 2잠금 되나? 파리 지옥 지우는 것도 괜찮을까? 가구일세가 아무것도 못하죠. 딱박 어떡하지? 선택과 집중할 차례인데. 어씨 미친. 자연재해 저거 개굴카드인 것 같긴 한데. 짠이랑 째려보기랑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? 아이 쓰레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. 재사용 가능? 다 잠그겠는데? 짠이랑 째려보기랑 같이 나오면은 오케이인데. 이거 10이라고? 아니야 필요없어. 울부짖으면 저거 집어야겠다. 딱박 딱박 데미지만 올라가네. 그러면 강화할 게 없다. 유티로 올라가는 거 없나? 짠갑 강화할까? 빈결? 이게 제일 낫겠다. 모든 주사위 빈결? 여기서 필요 없는 거 다시 보면 되겠네. 울부짖음 지워야겠죠? 저주가 필요하진 않아. 자연재해도 지워야 되고. 아, 쥐여섯 개 개빡치겠네. 자연재해도 은지라 좋으냐. 딱딱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도끼 지우고 불쌍한 놈. 여섯 개도 다 지워야죠. 큰일 났네 이거.
음속타 지워야겠는데 이럴 거면 음속타 하나만 써야겠네. 쥐 지우려면은 덱을 좀 줄여놔야 되는데. 음속타 쓰면 쟤가 죽잖아요. 아까운데 좀. 아 다음 턴을 볼까? 근데 다음 턴 봐도 음속타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. 아 1 나오면은 그렇게 할까? 어 주영 빡쳤다. 아 사기친다. 야 화났냐. 1주라 1 나왔다. 아, 쥐 여섯 개 언제 지우지? 이거 쥐가 빅똥 싸네. 아, 나 주지 마. 소매 넣기 해봤네. 아이씨 빈결 카운터잖아 이거. 카운터까지는 아니겠다. 카운터까지는 아니고 빈결에 좀 아 면역이구나. 카운터 맞네. 잠금 빠따죠. 응 잠금이야. 쥐 여섯 개 어떡하냐. 아이 미친 숫자 왜 저렇게 높게 나와. 야 사기치지 마 인마. 응 효과 없음. 쥐 에반들 아이씨 다 꺼져. 새끼들 아, 쥐 좀 꺼져. 잠깐만. 쥐 거의 다 지웠지? 내장 지웠나? 아 너무 아픈데. 쥐가 너무 싫어요. 쥐 지우고
지현. 아이 두 개 잠보도 저렇게 세. 쥐는 다 지우지 않나? 너무 많이 집었나? 아 그래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. 약화 두 개만 꾸준히 걸면은. 스테레오 헤드님 감사합니다. 당신이 영웅입니다. 응, 1대. 응, 폭파, 이거 개 좋은데. 에치도치랑 스테로웨드가 다르네. 길각인데, 왜 이렇게 잡기 싫지? 가마솥킬. 강한 덱이었다. 신뢰의 신자 너구나. 이 보드가 재밌네. 그래 나야. 도전자로 나와보니까 기분이 어때? 괜찮은 것 같아. 진짜로? 수백 년간 돌림판을 돌려온 내가 상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? 와, 오디오. 수백 년 동안 꽝만 나왔어? 아이 라이거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속이는 것보단 속는 편이 나아. 돌려보자고. 해골 해골 해골판. 이것 전부 네가 졌어. 다른 에피소드를 도전해야겠네. 이제 나는 올바른 편에 있다고. 곧 다시 보자. 영원히 말이야. 이제 절반했네요. 다음에 또 할 법하네요. 좋아하는 음식 채식 소시지. 워터쉽 다운의 11마리 토끼. 물뿌리개 삽 퇴비 의지 수선화 희망. 온 이유가 기억이 안 남. 삽 돌리는 거 봐.